저희가 이번에 이 재미난 경기를 네. 네. 또 하나의 스페셜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뭡니까? 네. 저희가 진짜 그 텔레비 중계 있지 않습니까? 그 중계 해설처럼 똑같이 할 겁니다. 아나운서가 있지 않아요? 누구야? 여기요, 옆에. 아, 여기? 네. 올리셨는데 정통 중계 딱 합니다. 그런데 빨대가 없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 아 나도 그건 이제 어떤 어떤 지금 여기서 캐릭터구나. 아니 나도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은근히 서운하더라고. 아 결국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메디슨하고 손흥민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스널전에서도 고효율의 경기를 보여줬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통하냐가 또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맞아요. 아 이번 주말 지난주에 이어서 대박 경기 하나 있습니다. 아 토트넘과 리버풀. 10월 1일 새벽 1시 30분 리그 이제 7라운드 경기인데 4승 2무의 토트넘 그리고 5승 1무의 리버풀이 만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토트넘과 리버풀이 일요일 새벽 경기 아니겠습니까? 리버풀도 중간에 이제 그 리그컵을 치렀어요. 네. 레스터에 3-1로 승리를 거뒀는데 레스터가 선제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리버풀이 또 저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뭐 역전승의 팀 아닙니까 이 팀이? 그렇죠. 선제골 내줘도 뒤에 다 때려박아가지고 이제 승리를 만들어내는 팀인데 네. 일단은 리버풀도 명단 보니까 좀 로테를 많이 돌렸네요. 그쵸. 이건 네. 뭐 그냥 거의 로테 다 로테네 다 로테. 네, 뭐 코나테 정도, 각포 좋다 정도 이 정도 빼면 다 그냥 완전 로테였고요. 네. 이제 그거는 당연히 토트넘 경기를 위한 그렇지. 그거고 당연히 뭐 여기서 또 심지어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 결과도 챙기고 로테이션도 돌리고. 네. 그래서 뭐 충분히 지금 대비는 된 상태다. 공식 경기 7연승이에요. 네. 그것도 먼저 실점을 하면서 저렇게 뒤집는다는 게 리버풀이 진짜 좋아졌구나. 네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까지 리버풀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허리라고 했는데 허리를 뭐 소보슬라이, 맥알리스터, 지금 엔도도 있었는데 이렇게 선수들로 딱 바꾸면서 허리의 엔진이 좋아지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이게 플랫하게 서 있는 쓰리톱까지 쓰리톱도 지금 뎁스 굉장히 좋잖아. 아 좋죠. 네, 그래서 잘하고 있고. 역시 아주 토트넘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어려운 팀이다. 네, 물론 네. 토트넘 홈이긴 하지만. 네. 아니 근데 난 진짜 너무 궁금한 게 토트넘은 맨시티한테 늘 강했잖아. 왜 이렇게 리버풀만 만나면 왜 이렇게 죽을 써 토트넘은? 뭐 리버풀이 잘하니까. 아니 유독 내가 아니. 리버풀 경기만 보면 맨날 늘 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뭔가 그 리버풀이 역습을 크게 안 당하는 팀이긴 하죠. 네. 아무래도 그 수비 라인도 있고 그리고 그 아마 압박이 그 지난번 아스날전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스날은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막 압박을 하는 스타일이고 네. 그 리버풀 같은 경우는 클롭 감독이 약간 중앙 지역에서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압박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토트넘이 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게 네. 우독이랑 포로가 좀 안으로 들어와서 좀 중앙 지역에서 만들려고 하는 팀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뭐 옛날에 피르미누, 살라, 마네 있을 때부터 3톱도 다 중앙으로 모여들어서 일단 기다립니다. 패스 한번 들어오길. 그러니까 그 이제 타이밍을 아마 노릴 거기 때문에 네네네.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이제 리버풀의 압박을 좀 벗어날 수 있느냐 네. 이게 제일 포인트겠죠. 좋습니다. 일단 뭐 경기에 대한 전망과 예측은 조금 뒤에 해보고 약간 지금 반더벤과 그 레드넥 감독의 인터뷰가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반더벤이 인터뷰를 했어요. 저렇게 인터뷰 했는데 그러니까 손흥민은 경기장 위에서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그리고 경기 전에 모두를 격려한다. 경기 전에 모두를 격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팀의 주장인 손흥민은 자신이 무슨 말을 전하는지 알고 있고 이를 위한 지위와 경험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손흥민이 말을 하면 모두가 경청한다. 경기장 밖에서는 사랑스러운 청년이지만 공이 있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라면서 이 반더벤이 주장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거는 맥락이 항상 똑같은 것 같아. BBC가 미디어 매체가 손흥민을 평가하건 손흥민을 아는 팀 동료건 팀 다른 팀의 상대건 네. 항상 손흥민을 평가할 때는 그 러블리라고 하는 표현 따뜻하다. 그다음에 항상 자기를 좀 이해해 준다. 네. 말을 들어 준다. 그러면서 경기장에 있을 때는 굉장히 폭발적이다. 이 두 가지 결은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 아, 그러네. 정말 반더맨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 네. 정말 경기장 밖에서 우리 너무 잘 챙겨 주는데 경기장 안에 들어오면 너무 잘해요. 주장으로서 최고입니다. 네. 이런 얘기인 거거든. 아니 그 저기 요게 지금 앞부분은 좀 없는데 그러니까 네. 누가 가장 잘 챙겨 주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손흥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히샬링성도 막 그런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나를 손흥민이 챙겨준. 나를 되게 많이 챙겨준다. 그쵸, 히샬리송도 있고.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알리도 그 어려움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때 가장 먼저 꼽았던 선수가 케인 손흥민 이렇게였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워낙에
그 라커룸 내에서 영향력도 크고 그리고 좀 다가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풋나 봐 좀. 지난번에 MH 국내에서 할 때도 저 이제 부산에서 만났거든요. 어, 아, 예, 예. 네. 아 나도 그래서 그랬구나. 나 저도 좀 품어주더라고요. 요새 잘해? 아 형을 품어줘? 그래서 어 너 따뜻해가지고 열심히 할게요 그랬는데. 어. 아무튼 뭐 그 정도로 이제 주위 선수라든지 네. 어, 또 굉장히 또 불쌍한 달수형도 챙기고 따뜻한 것 같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네. 우리가 앞에 그 리버풀의 특징이나 강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근데 여하튼 리버풀이 토트넘에게 분명히 그동안 아주 강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네. 최근 연도로 따지면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토트넘이 홈과 원정 다 포함을 해서 이긴 건 딱 한 번. 23경기에서 이긴 게 딱 한 번. 네, 네. 모든 경기를 다 포함을 해서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만났던 걸 다 포함을 해서 네, 네. 그 정도로 어려운데 근데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손흥민은 팀은 어려웠지만 리버풀을 상대로 해서 최근에 골을 또 계속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즌 네. 그 부상당했던 경기는 못 뛰었고 하나는 네. 나오면 골. 그렇지. 그전에도 골. 네. 근데 그거는 손흥민 선수의 확실히 플레이 스타일이나 어떤 리버풀의 어떤 특징하고도 결합되어 있죠. 그래도 이 경기도 확실히 약간 뒤를 노릴 수 있는 손흥민의 역할은 좀 클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아까 레드넵도 그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레드넵이 이제 뭐 그 토트넘의 전 감독이기도 했고. 네. 그 왜 그 QPR에서 그 저 퍼거슨이 악수 박지성 선수한테. 아, 네네. 그때 이제 막 막 혼자 당황해가지고 뭐 그런 감독인데 내 생각에 손흥민은 이번 시즌 자신이 맡은 약간 다른 역할을 즐기는 것 같다. 손흥민은 항상 큰 경기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손흥민의 마무리는 아스널을 상대로 빛났고 이번 주에 나의 스타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타가 될 거예요라고 하는 거니까 리버풀에서도 손흥민은 스타가 될 거다. 주요한 선수가 될 거다라고 해드리는 답. 왜냐하면 이제 맨날 비평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경기 전망도 하고 그 얘기를 한 거죠. 확실히 중요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네. 아 진짜 저는 아스널 때도 너무 막 설레었고 어떻게 궁금하고 그랬는데 이 리버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클롭이 부임하고 토트넘 굉장히 약했다고 저희가 늘 말씀을 했잖아요. 클롭 감독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화한 토트넘은 처음 아니야? 어 그렇지. 그래, 스타일상 그렇지. 네, 스타일만 놓고 네. 그래서 나는 궁금해. 요게 이제 토트넘 리버풀의 이제 라인업인데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톱이고 네. 저 보면 아스널 전에 솔로몬 대신에 브래넌 존슨 요 차이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브래넌 존슨이 경우는. 다쳤으니까 그쵸, 그쵸. 못 뛰고 제임스 매디슨이 되게 중요한 선수죠. 근데 지금 그 경기에서 무릎이 약간 눌려가지고 혹시 못 뛰냐라고 했었는데 제가 바로 확인한 거는 어쨌든 현지 나온 걸 책임 걸 봤더니 뛰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예요. 지금 현재 보더는. 그래서 지금 바꿀 수 있는 패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브랜든 존슨 다쳤죠. 그 다음에 뭐, 페리시친 시즌 아웃 됐죠. 네. 그리고 히사리송은 넣어서 하긴 어려워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쨌든 리버풀이 라인 올려서 할 텐데, 그러면 뒷방치는 손흥민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할 카드는 없다. 미드필더를 살짝 두껍게 쓸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크게는 뭐, 저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 정도 전망이 돼 보이고, 리버풀은 어떻죠? 리버풀? 리버풀은 아마 한 고메스나 아놀드, 요 자리에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놀드가, 요 경기 복귀를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아, 근데 나오고 있죠. 안 나온 지가 조금 이제 됐으니까 네네. 바로 나올 건가 아니면 이제 뭐 교체로 나올 건가 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최근에 저 미드필드 라인이 맥알리스터가 약간 내려가서 뛰고 있어요. 맞아요. 엔도가 아직 팀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엔도가 어제 경기 리그컵도 나오고 했었는데 네. 이제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리가 아마 제 생각에는 약간 그 난타전이 될 수도 있는 위치 같거든요. 그러니까 맥알리스터도 어쨌든 저 자리에 위치하지만 올라가서 존스가 조금 더 올라가고 전방에서 압박하는 그런 좀 플레이가 많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보슬라이 맥알리스터 그리고 뒤에 반다이크와 마팁 저 라인 사이에 옛날에 뭐 파비뉴처럼 좀 지켜주는 선수가 좀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제 메디슨이 돌아다닐 거니까 그 메디슨의 움직임을 막아줄 선수가 약간 리버풀은 좀 부족한 상태다. 네네. 그러니까 리버풀이 미드필더를 잘 데려오긴 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 홀딩 쪽을 마지막 퍼즐을 그쵸. 맞추지 못한 게 고민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선제골 먹고 역전하잖아요. 그게 저기서 조금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어쨌든 살라가 이번 시즌 굉장히 이타적으로 변화하면서 골과 도움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이 풀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도기랑 붙겠죠. 네. 그러면 아스날 북런던 더비 때 우도기가 사카랑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우도기가 살라를 얼마나 잘 봉쇄하면서 또 허리 싸움까지도 경합을 해줄지 이런 게 또 하나의 포인트죠. 네. 아 결국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메디슨하고 손흥민의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스널전에서도 고효율의 경기를 보여줬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통하냐가 또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점유율은 토트넘이 재밌겠다. 높을 수도 있어요. 어? 제 생각에 점유율은 토트넘이 높을 수 있어요. 아, 점유율은 토트넘이 높을 수 있어요. 아, 아스날도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토트넘이 이제 뻥뻥 차는 건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지. 뒤에서 좀 돌리면서 네. 점유율을 그래도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건 좋은데 한 칸 올라오는 순간 미드필더 라인부터 압박이 심해지죠. 그래서 아스날전도 점유율이 높은 것에 비해 약간 볼을 빼앗기는 횟수가 많았죠. 네네. 이번 경기도 그럴 수도 있어요. 리버풀도 압박을 잘한 팀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손흥민 한 방. 아, 손흥민 한 방. 메디슨 패스 한 방. 아. 고 패스 한 방이 이제 후방에서 빌드업이 약간 어렵다 싶으면 메디슨 주고 뛰어나가는 손흥민. 네. 이거 한 방으로 또 분위기를 바꿔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거죠. 네. 저는 이번 경기가 당연히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네. 너무 재밌겠죠. 북런던 더비 때도 사실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재밌게 네. 보셨고 저희 달순에도 수료영이나 피터거나 정말 재밌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재미난 경기를 네. 네. 또 하나의 스페셜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뭡니까? 네. 저희가 진짜 그 텔레비 중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계 해설처럼 똑같이 할 겁니다. 아, 제가 진짜 해설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뭐 이제 경기 시작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그렇죠. 정통. 정통 중계를 할 겁니다. 제가 사실 재밌겠는데? 프리미어리그 중계의 저 원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정말 이렇게 슈트 딱 입고. 아. 오케이 재밌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캐스터 해설자로 한번 이 어떤 모드냐 이런 거죠. 한번. 네, 뭐 토트넘과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 뭐 달순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는 아무래도 예. 토트넘의 상세가 좋죠. 하지만 리버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격적으로 싸우겠지만 이럴 때는 이제 수비의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요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 예. 아, 그래서 소준의 캐스터가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약간 아나운서가 있지 않아요? 누구요? 여기 옆에. 아 여기? 네. 안돼. 나로서는 나는 뭐 부족하다 이거지 뭐. 아, 그러니까 그렇게 2년을 아니, 정통 TV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한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네. 우리 소준이 캐스터. 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분 요즘, 워낙 유명하시지. 아, 요즘은 축구 전문 캐스터 최고예요. 네, 올리셨는데, 정통 중계 딱 합니다. 이랬는데, 빨대가 없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 아, 나도 그거 이제 어떤 지금 여기서 캐릭터구나. 아니, 나도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은근히 존나 서운하더라고. 아, 내가 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원래, 왜냐면 난 아시안 게임 중계가 다음날 있으니까, 그거 이제, 요거, 이제, 분을 받은 거지. 근데 그걸 알면서 딱 봤는데, 정통이래. 혹시 내가 없어. 아, 그, 내일도, 그 다음날도 정통이면 되죠. 어? 아시안게임 정통을 하면 되죠. 아니, 아시안게임은 또 형이 없잖아. 따로, 뭐, 그, 옆에 누가 하세요? 부버지 형이랑 하겠지. 부버지님이 뭐. 해설하고. 아니, 안 해. 왜냐면 난, 안 해. 아, 난 존나 못하니까. 난 안 해. 예. 아무튼, 추석 연휴 때 서운함을 갖고 시작하더라고, 연휴를. 아무튼, 요 경기, 또 그런 것도 재밌긴 하겠다. 또 새롭게 진짜 정통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입중계 방식을 좀 스페셜하게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럼요. 그래요.